There is an ancient desire in the Lord's heart when he 주님의 마음 가운데 오랫동안 가져오셨던 갈망이 있습니다.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만들 집이 어디냐 물으셨습니다. 주님의 마음 안에 있는 갈망은 방문할 장소를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방문하고 떠나지 않고 오셔서 머물기 원하십니다. 거하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이러한 시즌 안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이 우리의 마음 안에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방언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것은 민족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개인의 삶과 우리 가족들에게도 해당됩니다. 2020년은 우리가 많은 면에서 멈추고 우리에게 많은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가족으로서도요. 각각의 가족마다 독특하겠지만 함께 밥 먹고 함께 어떤 일들도 하고 함께 하이킹도 가고 함께 예배하는 시간도 가지면서 엄마로서 자녀들을 양육하고 또 정말 독특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는 교회나 건물이나 컨퍼런스나 이런 곳이 있다고 생각했었지만 지금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 우리의 집에서 가족과 함께 보낸 물론 완벽하진 않죠. 그러나 가족으로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 머물기를 원하신다는 걸 깨닫습니다. 우리가 그 시간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이 성취되는 시간입니다. 주님께 거하실 처소를 우리가 내어드리십시다. 우리의 마음 안에, 우리의 가정 안에, 또 다른 가정들과 함께